봅시다. 다 필기 준비돼 있지? 간다. 자, 이 will even, I will do 나와 있고, I would do가 동사야. 이것은 심지어라고 나와 있고. 그럼 이것이 뭔지 한번 앞에 한번 봐보자. 이것은 허블 망원경보다 아웃도는 뭐 능가하다, 더 잘하다, 누구누구보다 더 잘하다. 뒤에 거보다 구성 왔네요. 잠시만요. 안 찍어도 되겠다. 구성어. 구성어 어딨어? 구성어. 구성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구성어. 말잘 들어. 간다. 카메라 켜고, 구성어. 카메라 켜라, 구성어. 좋아요. 자, 그래서 it will even. 심지어라고 하고, 심지어. 능가한데, 허블, 우주, 망원경을. 그러면 우리 it은 앞에 있었어. 앞문단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it이라고 한게 뭐냐. 주어를 찾으면 돼. 이것은 허락한다. GMT. 아, GMT인가 봐. GMT. it, 이것이. 자, it, 이것이 말하는 게 바로 GMT야. GMT가 더 잘한데. 허블 우주 망원경.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을 능가한데, 이인 뭐에 있어서 능가하냐면, 셔렙리에서.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셔렙 하면 형용사지요? 날카로운. 근데 지금은 셔렙 형용사에다가 NESS. 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미사야. 전미사는 지금처럼 단어 뒤에 붙는 거. 그래서 셔렙리스 하면은 날카로움 정도가 되겠지요. 날카로움. 그리고 여기서는 선명함으로 보면 돼. 그래서 in sharpness of it, 뭐의 선명함이냐? in sharpness of it, images 했으니까 이거 자체를 뭐 이미지의 선명함 중복되니까 그냥 선명도라고 보면 되겠지. 선명함에 있어서 허블 망원경을 능가한대. 바이 뒷자리에 숫자 나오면 뭐뭐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a factor of 10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선명함에 대한 거일 것 같아. 선명함에 이게 대한 거. 소리가 살짝 끊겨요. 소리가 또? 이게 살짝, 예. 살짝? 네. 내 컴이 이상한 건가, 이거? 어때? 다른 애들은 어때? 이노 어때? 저도 살짝 그래요. 진짜? 저번 애도 이건지 처음 끊겨요. 누구? 누구야? 전 아주 조금씩 끊겨요. 아주 조금씩? 그러면은 선생님이 잘 말해볼게. 다시 말해보고 좀 가까이서 얘기를 해볼게요. ASMR처럼. 준섭이 잘 들려? 예. 준섭스? 네. 갑시다. 자, 그래서 by 하면 뭐뭐까지, 그리고 a factor of 10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10배라고 하죠. 10배. factor 하면 원래 요소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배, 몇 배. 그러니까 10배까지 선명도에 있어서 허블 망원경을 능가한대. 그러니까 GMT가 선명도에 있어서는 10배나 더 선명하대. 이해를 했어요? 자, with this enhanced capacity, enhance 하면 능가하다, enhance, 뭐 향상시키다라는 동사잖아. 근데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니까 PP야, PP. 향상된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enhance 따지는 향상시키다. 근데 거기다 ed 붙었으니까 PP야, 뒤에 있는 명사 수식. 향상된 capacity 하면은 뭐 능력. capacity. 그 향상된 능력으로, with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향상된 능력으로, GMT가 will h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지요. 자, 그러면 옆으로 한번 와서 써볼게요. 이거 움직이면서 좀 끊기나. 자, h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 OC,
그리고 이 OC에 나오는 게두 가지야. 첫 번째, 지금처럼 동사 원형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또뭐 나올 수 있지요? 뭐야? 동사 원형 말고 또. 봐봐. Help. 얘 준사역 동사라 그래. Help. 준사역 동사. 사역 동사에 준한다. 세모야, 세모. 사역 동사처럼 첫 번째 동사 원형 쓸수 있고, 두 번째는 기타 동사처럼 목적과 보호 자리에 지적으로 투부정사 쓸수 있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그래서 이 자리에 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목적어 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도울 수 있어. 우리가 그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대. GMT는. 근데 뭘 이해하냐면, The origin of planetary system 해서 planetary. 얘는 형용사인데 planetary system. 그러니까 행성계 정도가 되겠지요. 행성계의 기원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 원형이 understand, 그 다음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witness 되겠다. witness. 목격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뭘 목격하도록 하냐면, 뭐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근데 뭘 목격하냐면, the formation of stars and galaxy. galaxy 하면 은하. 결과, 은하의 formation, 형성을 목격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다시. 자, 다시 여기서부터 볼게요. GMT는 도와줄 거야.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근데 뭘 이해하냐면, 행성계의 기원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GMT로 또 뭘할수 있냐면, 별이나 은하의 형성, 생기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도와준대. GMT 그 망원경으로 할수 있는 것두 가지를 알려줬어.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where. where 하면 장소지. The GMT will be built. GMT가 will be built. 세워질 장소. 장소를 말하는 거지요. GMT가 건설이 될 장소야. 건설이 될 장소. 그럼 GMT를 어디다가 할 거냐? The mountain top in Chile's Atacama Desert. 여기까지가 괄호로 묶고 문장의 동사지요. 그리고 이 아타카마 데절트가 동아이, 우리가 동아이가 구성 중의 동아이였고, 대지 중도 동아이였나? 어쨌든 아타카마 사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 불과 몇 개월 안 있다가 내신 대비할 거잖아. 그때 아타카마 사막이 나와. 그리고 이런 거다 도움이 돼요. 보세요. 마운틴 탑 했으니까 산 꼭대기니까 산 정상이겠지. 정상.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 칠레에 있나 봐. 칠레.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야. 레저 아타카마 그 사막이 아타카마 사막이 was chosen. choose 하면 선택하다지. 근데 지금 BPP 수동태니까 선택되다야. For the GMT site에서 그 GMT 부지로, site 하면 장소, GMT 장소, 부지로 선정이 되었대. 아타카마 사막이. 그럼 왜 선정되었는지 이유가 나오겠지요? Knowing as, knowing, PP로 문장이 시작됐어. 그리고 그러면은 문장의 주어를 찾아줘야 돼. The desert. 문장의 진짜 주어지. 그러면 knowing as를 무언무언으로, as는 뭐뭐로, 그리고 known, 알다가 아니라 알려진, PP니까는 니은으로 해석을 해야 돼. 뭐뭐로 알려진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문장이 ing나 PP로 시작하고 콤마 찍고 주어 있으면은 요 얘가 뒤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뭘로 알려졌냐면 더 플러스 EST 나왔어. 최상급이지요. 가장 건조한 장소. On the planet. 행성에서.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건조한 장소로 알려진 그 사막, 아타카마 사막이 provide, 제공한대. Astonishing clear skies 에서 astonishing 하면은 엄청난, 뭐 놀랄 정도로라는 뜻이야. 놀랄 정도로
깨끗한 하늘을 제공한대. Clear, 아주 깨끗한 하늘을 제공해. At an extreme elevation 해서 extreme. 자, elevation 하면 고도라는 뜻이고, 그리고 extreme 하면 최고, 최고의, 최고 고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엄청난 깨끗한 하늘, 청명한 하늘을 제공한대. 건도에서 그런가 봐. 자, it will be constructed. 자, will be 나와 있고, 첫 번째 PP, 두 번째 PP, 세 번째 PP 나와 있지요. By, 뭐에 의해서. 이것은,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것은, construct. construct 하면 많이 쓰이는 단어지, 건설하다. 짓다, 뭐 건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operate 나와 있어. operate도 많이 쓰이는 단어지요. operate 하면은 뭐 운영하다. 운영하다. 운영하다 뭐 동작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monitor.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모니터를 통해서 너네를 지금 감시하다. 감시하다, 뭐 감지하다. 이런 뜻일지요. 그래서 이것 이것은 GMT고, GMT는 건설이 될 거고, 운영이 될 거고, 감시가 될 거야. By, 뭐에 의해서냐면, 수동태니까 by 나와 있어. 국제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제적인 팀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감지가 될 거야. 근데 국제팀이 몇몇 나라로부터 결성된 국제팀에 의해서, 몇몇 나라의 국제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될 거고, including은 전치사로 굳어진 표현이야. 무엇 무엇을 포함해서. 전치사로 굳어졌어. 무엇 무엇을 포함해서. 뭘 포함하냐면, South Korea. 한국도 있다. 한국, 호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개의 나라들로부터 국제팀을 만들고, 그 국제팀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감시가 될 것이다. 준섭이 이해했어? 네. 그래요. 좋아요. 갑니다. 또. 자, 그리고 얘가 지금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프로젝트를 했지요. 건설하고 운영하고 감시할 것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이 현재 underway 하면 형용사로 진행 중인이란 뜻이야. 진행 중인. 현재 진행 중이고, 다음 schedule. 계획된이란 뜻이겠지요. 계획된. 자, 현재 진행 중이고 계획된 거야. To be completed. 완성이 되는 것. BPP니까 완성하다가 아니라 완성되는 것. 근데 보니까 2018년이래. 그러면 이거 완전 옛날에 쓴 거지. 2018년이면 지금 완성이 됐겠다. 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2018년에 완료가 되는 것이 계획되었어. 그치요? 근데 지금은 2018년이 지났어. 자, at the time 했으니까 이때는 2018이야. 그 2018 시기가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2018년. 미래지요, 미래. 그래서 will 나와 있어. 지금은 미래가 아닌데, 요거 쓴 당시에는 미래야. 그래서 그 우리 astronomer 하면은 뭡니까? 우주 비행사들, 우주 비행사들이 will be able to look farther. 자, farther 하면은 비교급 나와 있어. Year, 대한. 그리고 far, 먼이지요? 더 먼. far의 비교급은 뭐 far 이렇게 안 써요. far 그게 아니라 father 해줘야 돼. 발음도 어려워. far의 비교급은 father이야. 좀 더 먼 우주, 좀 더 먼.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도 좀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해준대. 그때는 우리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안에 있는 좀 더 먼 곳을 볼 수 있게 될 거고, 대한 ever before. Every, before 하면 이전이고, 이전, every, 뭐, 이제껏, 아니면 every, 이전, before 이전, ever, 이제껏, 이전, 어느 때 정도로 해석해서, 이전에 어느 때보다 우주에 좀 더 먼 곳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운이 어디 갔어? 자, 그리고 그들은 더 희망하는데,
후부정사 하는 것을 희망해요. To be able to find the answer. 정답을 발견하기를 희망해. 정답을 발견하기를 희망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they는 astronomer이겠죠. astronomer. 그 우주 비행사들이 또한 뭘 희망하냐면 정답을 발견하기를. To sum up, the biggest astrophysics riddle of our day 해서 더 플러스 EST 나왔어. 그러니까 가장 큰 astrophysics 했으니까 astro는 별과 관련되어 있던 거고 physics는 물리학이야. 얘는 천체, 물리학, 가장 큰 수수께끼. riddle, 수수께끼지요. our day 하면은 오늘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니까 오늘날이나 우리 시대. 오늘날 너무 옛날 말 같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큰, 가장 커다란 천체 물리학 수수께끼 일부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기를 희망한대. 알겠어? 우주 비행사들은 이 GMT 작업을 통해서 2018년도에 완공이 될 건데 2018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좀 더 먼 우주를 볼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수수께끼가 있어.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천체 물리학 수수께끼들 중 일부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더 먼 우주를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닌가? 더 먼 우주를 여기 보는 것을 가능할 것이다. Be able to는 can이지? 더 먼 우주를 보는 것을 가능할 것이다. 그 당시에 우주 비행사들이 더 먼 우주를 보는 것이 가능할 거냐. 이전 어느 때보다. 유섭이 이해했어? 이준섭 씨? 장원이 이해했어? 아. 준섭이 네, 뭐? 이해됐어. 아니 아까 마이크 끄고 말했나 봐요. 아 그래. 자원이는 이해했어? 네. 이해했다고? 네. 어 그래. 그러면은 이 뭐냐 질문으로 넘어가서 문제로 넘어가서 이거 문제 틀리면 옆에다가 다 해석 써야 돼. 저번 시간에도 했었지? 알겠지? 틀린 문제 해석해가지고 HR 시간에 검사 맡아야 돼. 그러면 1번부터 한다. 문제는 풀려 있지? 근데 이거 4번이 틀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 4번 안 할 거야. 4번 틀리면 안 해도 돼. 어제 애들도 4번은 안 했어.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해서 주로 뭐에 관련된 거냐?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라는 거. Famous, 유명한 인기 있는 텔레스코프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2번은 next generation 하면 다음 세대야. 우리 아직 2018년도가 안 왔을 때 쓴 거였어. 다음 세대의 망원경 being built 지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 망원경. 4번에는 이유야. 왜 우리가 이 우주 망원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그럼 D번에는 중요한 discovery 하면 발견이지요. 역사고 얘는 천문학이야. 천문학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발견. 몇 번이야? 손가락으로 해봐 손가락. 다음 몇 번? 빨리 하라고! 답 몇 번? 몇 번 했어? 어? 괜찮아 틀려도 돼. 어차피 해석 쓰면 돼. 고성우 몇 번 했어? 고성우 풀었어 안 풀었어? 고성우 안 풀었지? 딱 걸렸지? 네요. 뭐라고? 풀었어요. 그거 몇 번이야? 말해봐. 시? 시? 왜? 텔레스코프가 필요한지 이유? 이유 아닌데. 성훈이 이거 해석해야 된다. 다른 친구들 몇 번?
선생님 B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B. B. 아직 2018년도가 안 됐고 지어지고 있는 다음 세대 텔레스코프. 그래서 얘가 바로 다음 세대 그 차세대 다음 세대 망원경이 GMT였어.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왜? A so 하면 작가야. Mention 하면 언급하다. 왜 작가가 갈릴레오 망원경을 패러그래프 1에서 왜 언급했냐라는 거거든? 왜 언급했는지 한번 봅시다. Argue 하면 주장하다. 대절을. So it's the best telescope for every made. 이것은 만들어진 최고의 망원경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때 이 투부정사가 다 부사적 용법이에요. 뭐뭐하기 위해서. 자, 이 만들어진 최고의 텔레스코프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래. 이번에는 이것을 뭐랑 비교하냐면 GMT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C번에 present 하면 보여주다라는 뜻이지요. 보여주다. Example of a revolutionary telescope에서 revolutionary 하면 혁명적인, 아주 혁신적인 망원경의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현승 왜 웃어? 누구랑 지금 웃으면서 채팅하고 있어? 고현승! 누구야? 누구랑 하고 있어? 지금 한나랑 했어? 준섭이요. 네? 준섭! 준섭이가 여기 김세진은 사춘기 에이미 세븐 갱년기라고.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고현생이 친 거예요 진짜. 다 죽고 싶어? 갱년기하고 고현생 몰래? 아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이 고현승 죽고 싶어 진짜? 와 빨리 봐. 그래서 혁명적인 텔레스코프의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to suggest that we should do research on it. 이때 suggest가 제시하다. 우리가 이것 GM 갈릴레오의 텔레스코프겠지요.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만 한다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왜 인용을 했냐 이 말이야. 갈릴레오의 망원경을. 왜? 이번에 몇 번이야? 몇 번? 몇 번? 몇 번? 왜? 사춘기 김세진 몇 번 했어? 김세진 듣고 있어? 김세진 네? 몇 번? 이거 2번 이거 모르겠어 찍었어요. 그 선생님 지금 설명해줬잖아 엄마. 너 지금 고현승이 또 니 욕한다? 네? 고현승이 또 니 욕한다고 지금. 왜요? 너가 그렇게 집중 안 하니까 그렇지. 지금 욕한지도 모르고 있는 김세진 이 자식. 제가 왜 욕해요? 아유 욕 먹은지도 모르고 있지 지금. 그니까 집중도 안 하고 있어. 뭐라고? 듣지도 않았잖아 뭐. 아 듣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근데 왜 욕 먹은지도 몰라. 누가 욕했어? 누가 옆에 있다고? 아니 누가 욕했냐고요. 아 누가 욕해. 그러니까 누가 욕했어. 누가 아 누구. 지도 욕. 이거 봐 모르잖아. 예. 뭐라고?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다 뭐야. 자원이. 자원이 몇 번? 찍었는데요. 내가 몇 번 같아. 지금 선생님이 다 해석을 해줬잖아. 몇 번 같아? 자원수 몇 번 같아? 그래서 아이들 대체 왜 그래? 씨요 씨. 어 씨야. 야 불과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메신트비 한다고.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 다 해석을 하고 이해도 해야 돼. 심지 그렇게 끌려가지고요. 아 그래서 그랬어. 굿 굿. 자 which is 그래 그래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Which is not true.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 GMT 있지요? GMT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 이것의 크기와 이것의 해상도가
innovative, 혁신적이래. 그 텔레스코프의 설계에 있어서 해상도나 크기가 엄청 혁신적이다. 이례적이다. 원래는 없었던 거다. 이번에 we'll be able to collect. 모을 수 있어. 수집할 수 있어. 타임즈하면 뭐뭐 배였어. As much light as. 뭐뭐만큼인데 여긴 대수사가 들어갔으니까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So, as much light 했으니까 뭐보다 6배나 더 많은 빛이냐면 current, 현재. 현재의 망원경보다 6배나 훨씬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다,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10배가 더 크대. 허블 망원경보다. 크기. 그리고 이것은 정상. 아타카마 데저트 정상에 지어질 것이다. 답은 이건 쉬웠다. 이거 몇 번? 고현승 몇 번? 고현승 뒤질래? 한 번이요? 어. 고현승 씨. 저는요. 뒷목. 아, 저는. 참. 고현승. 1번이 A요. C사. C잖아. 아, C인가요? 이하시가. 아, 찍었는데. 고현승, 그 다음에 이준섭, 이준섭 진짜 뒤지고 싶어? 그 다음에 outstanding abstract 하면은 outstanding 하면 두드러진, 두드러진, 뭐 뛰어난 뛰어난 측면이 뭐냐라고 했어. 패러그래프 2에 있대. 두 번째 달라. 얘는 the combination 이 우리 그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일곱 개의 다양한 미러의 결합이었지요. 그리고 이것들이 직경 8.4m래. 이게 답이야. 두드러진 측면, 두드러진 점, 뛰어난 점. 그 다음에 5번 빨리 하면 빨리 끝낸다. 자, 5번 보세요, 5번. 이거 대답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GMT인데 precede 하면은 무엇 무엇을 앞서는 이라는 뜻이야. 앞서다. 앞서다. 뭐에 의해서 앞서진대. 다른 어떤 텔레스코프. 몇 번 이건? 7. 어떤 거? C? 7. 7, 7, 7. Good, good, good. Innovative. 다른 혁신적인 텔레스코프에 의해서 앞서지는 이라는 뜻이고. 고현승 뒤질래? 빨리 자판에서 손 떼라.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characteristic 하면 GMT의 특징, GMT의 성격이라는 뜻이야. 일곱 개의 working. 이거 아까 위에서도 봤었던 건데 일곱 개 몇 번? 4번이요. 그래. 일곱 개의 미러. 다양한 사이즈의 미러가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것들이 함께 작동을 한대. 그다음에 30 times 30배 더 좋은 뭐 랜드 베이스드 하면은 지상에 설치된 이었어. 지상에 설치된 망원경보다 30배나 더 잘, 더 좋은. 이거는 몇 번? 1번 resolution 해상도가 30배나 더 좋대. 그리고 아까 나왔다 images랑 어울리는 거 10배나 더 몇 번? sharper. 그 sharper 해가지고 얘가 바로 선명도였지요. 선명도 10배나 더 선명한데. 그다음에 location은 완성되는 건 2018년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산 실내에 있는 실내의 어디? N 형용사. 몇 번? 실내의? 3번. 어? 몇 번? 2번. 2번. 실내의 desert. 사막이지요. 지우지 말고 이거 틀린 거는 정확하게 틀린 그거 해석해라. 이거 해석 다 써야 돼. maintain. 유지 중이래. 유지가 된대. 아이 어떤 팀에 의해서 몇 번? 5번 international 국제팀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좀 어려웠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어려운 거 안 해요.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했어.